지난 영상에 이어서 세 번째로 언급할 만한 게 제조업 이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조업 이탈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들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한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간다. 베트남이나 뭐 어디 뭐 중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으로 나간다는 의미잖아요. 임금비. 근데 여기에 뭔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 뭔가 오해. 사람들의 오해인데,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경제학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학자들의 오해. 아하, 뭐 잘못. 자. 첫 번째 오해. 첫 번째 사례는 오해는 제조업 이탈이 아니라 제조업 이탈이 아니라.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산업 그 자체의 이탈, 산업 그 자체 혹은 그 전반의 이탈이라고 해야 돼요. 산업 그 자체 혹은 산업 그 전반이 이탈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좀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2차 산업이 제조업 2차 산업이라고 통편하는데, 2차 산업과 이른바 서비스 산업의 관계, 서비스 산업의 관계. 이걸 좀 정리해야 돼요. 제조업이 이탈한다는 말은 서비스 산업이 이탈한다는 말 같은 의미인데, 이 둘의 관계가 우리나라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 정리가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학 교과서를 뭐다 읽어본 건 아닙니다만은 몇건 읽어본 결과 아마도 이 관계가 이 둘의 관계,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산업, 1차, 2차, 3차 산업, 이게 뭔지, 1차, 2차, 3차 산업이라는 게 뭔지를 아직 정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폐가 뭔지도 정의가 안돼 있죠. 돈이 뭔지도 아직까지 정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 언급할 만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생산 공정이라고 해야 되나? 절과 중이라고 해야 되나? 절과 중. 요게 요걸 관계를 절과 중의 관계.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관계는 절과 중의 관계라고 보면 돼요. 관계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요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이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세 번째 또 언급할 만한 거는 한국은 제조업 이탈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제조업 이탈이 아직 제대로 본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제조업이 한국을 빠져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아직까지 사람들이 아무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꿍 대신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제조업과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신발 공장이 뭐 어디 뭐 중국으로 갔다. 근데 중국으로 갔더니 중국에서 임금비가 비싸서 다시 베트남으로 갔다. 베트남에 갔더니 좀 임금비가 또 비싸서 방글라데시로 가고 있다. 대충 좀 이런 시나리오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한국의 임금비가 비싸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요게 아참참참 깝깝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이런 원인, 이런 현상들을 보고 어떤 경제학자들이나 경제학과 교수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일단 상품의 생산 공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품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 첫째 자원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원과 장비에다가 노동력을 투입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품이 나오죠, 그죠? 자원과 장비의 이 둘을 이제, 그러니까 얘를 자본론인가요? 사람들이 자본론을 안 읽어보는 것 같아. 자본론 읽어보면 이 얘기가 다 나와 있진 않겠지만은 거의 이미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걸 안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학과 교수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자본권이 1, 2, 3권이 있잖아요. 1, 2, 3권이 있는데 보통 1권만 읽고 땡 치워버리니까 아예 안 읽거나 아니면 1권만 읽고 2권, 3권을 안 읽어버리니까 사실 더 중요한 건 2권과 3권인데 그러니까 그 자본론이라는 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라고 영국의 설문조사에서 뭐 얘기를 좀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 그만큼 어떤 인류의 지성사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인데도 불구하고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자본론을 안 읽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여담이긴 합니다만 자본론을 가장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놀랍게도 월스트리트. 요거는 설문조사에서 나왔어요. 자본론 1, 2, 3관을 직업별로 그리고 누가 열심히 읽고 있는지 조사해봤더니 놀랍게도 경제학과 교수들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 엔지니어들, 파이낸셜 엔지니어들이 가장 열심히 보더라는 게 나왔죠. 자, 말이 좀 셌습니다. 자원과 장비, 이것도 노동력이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되나? 이거는 프로전 레이버. 프로전 레이버. 자본론에서는 죽은 노동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살아있는 노동이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레이버. 어쨌거나 레이버, 노동력이 투입돼서 그런 다음에 상품, 이제 프로덕트. 이건 밸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요 과정인데 이 노동력 투입되는 요 부분만 따로 떼서 보자는 거죠. 노동력만 따로 떼서 보면 그러면 얘는 공장 내부에서 투입되는 게 있고 인팩토리 공장 내부에서 투입되는 노동력이 있고 두 번째는 공장 외부에서 투입되는 노동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원과 장비를 조달하는 것 요게 자원 부분이 1차 산업이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1차 산업이 되고 공장 내부에서 투입되는 요것을 흔히 말하는 2차 산업 제조업이 되는 것이고 공장 외부에서 투입되는 노동력 요게 흔히 말하는 3차 산업. 그죠?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 제조업, 그러니까 제조업 모든 가치는 상품을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모든 가치는 오직 유형의 상품을 통해서만 실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공장 내부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2차 산업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1차, 2차, 3차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분류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히 표현한다 그러면은 얘는 공장 공정이라고 그럴까요? 공장에서 진행되는 공장이고 얘는 공장의 외부에서 진행되는 공장입니다. 외부 공장. 공장, 내부 공장. 2차 산업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부 공정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3차 산업은 외부 공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기준으로 그죠? 공장을 기준으로 공장 내부, 외부 그리고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산업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1차 산업은 전 공정이라고 해야 돼요. 전 공장 프리라는 뜻입니다. 공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더 깔끔하죠. 그리고 내부 공정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핵심 공정 내부 혹은 핵심 공정이 되고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혹은 주변 공정이 혹은 주변 공정이 핵심이니까 2차 산업을 제가 이거 절과 중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2차 산업은 얘는 절이에요. 절이 되고 그리고 얘는 중입니다. 절과 중의 관계,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그죠? 모든 가치는 오직 유행의 상품을 통해서만 실현되고 이 유행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 유행의 상품을 그러니까 유행의 상품을 생산한다는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행의 상품을 구체화하는 장소는 2차 산업.
어떤 민족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차 산업의 어떤 얘가 기술자라 그러면 얘는 시다바리가 되는 거죠. 전문용어로. 그죠? 3차 산업은 전문용어로 시다바리. 사수와 조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관계. 산업의 관계. 요 관계를 정확히 정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 전체 흐름을 이해를 못 해요. 사수와 조수. 그죠? 메인과 서버의 관계. 메인과 서버. 관계이고 그리고 절과 중의 관계 이게 2차와 3차 산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떠난다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조업 이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같이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3차 산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 변수와 결정 산업과 종속 산업, 결정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 그러니까 얘가 떠나버린다는 것은 그런 얘 자체는 3차 산업은 그 자체로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것이고 2차 산업은 스스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 더 하는 것은 세 번째 흔히 말하는 제조업은 2차 산업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지만 할수 있지만 3차는 여러분 스스로 동작할 수 없어요. 종속적. 2차 산업의 종속입니다. 2차의 종속. 이런 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조업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나라 경제학과 대학 서울대 경제학과든 어디 뭐든 어디든 대학원이든 학부 과정이든 어디서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어떤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부터 좀 정리를 하죠. 1, 2, 3차 산업은 수평 관계가 아니라 관계는 수평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이지 인게 아니라 요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좀잘 적어놔야 됩니다.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직적이고 어떤 수직적이라고 해야 되나? 수직적도 아니죠. 수직적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고 시간적으로 전후입니다. 이거는 1차 산업과 2, 3차 산업의 관계입니다. 2, 3차 관계는 시간적으로 1차 산업이 먼저 되고 다음에 2, 3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내부와 외부 그러니까 안팎의 관계. 안은 2차 산업이고 팎은 3차 산업이죠. 어떤 의미 되시나요? 안은 2차, 팎은 3차. 이런 관계죠. 그죠? 그래, 시간적으로 전후 관계이고, 공간적으로 안팎 관계이다. 이게 1, 2, 3차 산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정의입니다. 제가 정의를 하고 봐도 너무 깔끔하게 정의를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명료합니다. 너무나 명료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경제를 이해를 못해요. 경제를 이해 못하니까, 한국 경제가 쇠락을 하는 겁니다. 경제를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대응 방안을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원인을 알수 없으니까 대응책을 강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문제가 발생한 건 알아요. 한국 경제가 쇠락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잖아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OECD나 IMF나 월드뱅크나 주요한 경제기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 경제의 앞날이 딱히 밝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인,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하거나 이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은 자본론 같은 아주 좋은 책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책을 안 읽는다는 게 문제예요.
경제학과 교수들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 중에서 자본론 1, 2, 3권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게 그럼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 보통 상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좀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상품 생산하면은 이제 공장 내부에서 내부 공정이 있죠. 내부 공정이 있고 다음에 이제 외부 공정 있는데, 외부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거, 내부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자원을 자원이 있고 거기다 장비를 먼저 투입을 하고, 장비 투입하면 자원을 투입하고 장비를 투입하고, 이 과정도 잘 보시면은 얘는 자원은 어떤 문자 그대로 지구가 제공하는 뭔가이고, 그죠? 거기다 이제 장비는 이게 노동력이에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죠? 자원과 장비 및 공정 간에는 또 서로 성격이 달라요. 그죠? 장비라고 하는 것, 혹은 시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원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부동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있고 이제 장비와 시설. 얘는 이전에 투입됐던 노동력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 투입하는 노동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얘는 서로 다른 겁니다. 얘와 얘는. 그죠? 그리고 공간적으로 얘는 공장의 내부이고, 얘는 공장의 외부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이라든가 EX 금융산업, 세무, 회계, 물류, 교육, 의료, 주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외부 공정입니다. 외부에서 상품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빠졌네. 정부 입법, 사법, 행정이 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만드는 것은 공장 내부에서만 뭔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장 외부에서도 이 같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어서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가격이 자원 100원 100원 들어갔고, 장비 감가상각비가 10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인건비가 그리고 한 10원 들어갔고, 너무 작게 들어갔나? 한 20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외부 수수료, 외부 비용, 외부 비용이 뭐 한 5원 들어갔다. 뭐 세무 회계를 막 세무사를 맡기다는 거다. 뭘 했다거나 등등 얘기예요. 자, 요렇게 자원, 장비, 인건비, 외부 비용 하는데, 요 외부 공정 비용은 어디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잘 보면은 2차 산업, 이게 전부 다 보면 뭔가 2차 산업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1차 산업이고, 그죠? 얘는 1차 산업이고, 장비도 2차 산업의 결과이고, 인건비도 그렇고, 얘만 뭔가 3차 산업인 것 같죠. 그러니까 3차. 얘 두 개는 2차. 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외부 비용은 이미 이 자원을 가져올 때의 비용, 물류 비용이라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외부 비용은 비단 이 세무 회계나 금융 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 비용도 다 포함되고, 여기 정부 비용이라든가 혹은 입법 사법 행정의 비용이라든가 노동자 비용도 당연히 다 포함되죠. 포함되고 이러한 비용들이 이 인건비와 장비와 자원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죠? 그러니까 외부 3차 산업의 비용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가 돈을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그 10원 속에 이미 외부 비용이 다 이 비용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붕어빵을 하나 사 먹더라도 붕어빵 천 원 속에 붕어빵 천 원이라고 한다면 얼핏 보면은 얘는 밀가루 얼마고, 밀가루가 뭐 500원 들어갔고, 다음에 뭐 에너지 소비하는데 100원 들어갔고, 다음에 뭐 이윤이 뭐 300원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100원을 1000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눈에 보이는 건 요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 비용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또 비유하자면은 공간적으로 안팎이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과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 그죠?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이걸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2차고 2차, 안 보이는 것이 3차. 잘 안 보이는 거죠. 자세히 보면 잘 보이죠.
잘 안 보일 뿐이지. 눈을 딱 뜨고 또렷하게 보면은 보이는 게 이 3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결국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절과 중의 관계. 그죠? 중요도 면에서 절과 중의 관계. 절과 중의 관계. 절이 2차고 중이 3차인 관계죠. 그죠? 그 2차 산업이 떠난다는 말은 절이 떠난단 말이에요. 절이 떠나고 중만 남는 걸 말하는 겁니다. 3차 산업이 남는 경우인데, 근데 3차 산업만 남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3차 산업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3차 산업이 하는 역할은 뭐냐? 라는 거죠. 3차 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산업. 3차 산업의 역할. 얘의 역할. 역할. 뭐냐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1번. 고도화, 상품의 고도화. 그러니까, 좀 더 고급적인, 공장 내부에서 투입되는 노동자보다도 외부에서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은, 상품이 좀 더 고급화되는, 고급화 혹은 고도화되는, 고도화 또는 고급화. 뭐, 디자인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디자인, 상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다 외부 공정이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상품은 나오죠. 그러니까 2차 산업만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디자인이 들어가면 상품이 고급화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상품을 만드는 것은 디자인이 없는, 디자인이 형편없는 상품은 있을 수 있지만은 상품이 없는 디자인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은 종속적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가 되시죠? 그 상품의 고도화와 고급화가 3차 산업의 역할 이고 그리고 생산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다. 생각나면 얘기를 할게요. 이게 3차 산업이 이제 2차 산업의 역할인데 그러면 제조업이 떠난다. 제조업 공동화 혹은 뭐 이탈의 의미는 뭐냐니까 제조업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절이 떠나는 거죠. 절이 떠나는 것이고 절이 떠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만 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중만 남으면 절이 없으면 중이 중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산업 전체가 떠난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모두 떠나는. 왜냐? 절 없이 중은 의미가 없으니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중이라고 하는 직업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죠? 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사라지니까 2차 제조업이 공동화된다는 것은 절이 떠나고, 중도 사라지나 절은 떠나고 중은 사라지나 그러니까 절은 사라지고 절은 떠나고 중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 현상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사라지는 현상. 그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비용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물가 상품 가격의 차이는 상품 가격의 차이는 첫 번째 내부 공정의 효율성 차이. 내부 공정은 2차 산업이잖아요. 2차 산업의 효율 차이, 효율 차이와 그리고 외부 공정의 효율, 외부 공정의 효율 수준의 차이. 이게 외부 공정이 3차 산업이잖아요. 3차 산업인데. 근데 내부 공정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 평준화됐단 말이에요. 서로 보고 뺏기가지고 서로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서로 벤치마킹이 안 된 겁니다. 이건 벤치마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3차 산업, 이게 2차 산업만큼 서로 중국이 한국을 배우고 한국이 일본을 배우고 일본이 미국, 유럽을 배우고 미국이 한국을 다시 배우고 중국을 배우고 하는 국가들 간의 어떤 교류가 2차 산업은 쉽게 되는데 3차 산업이 안 되는 이유 외부 공정이 그러니까 상호 벤치마킹 서로 뺏기는 것이 힘든 이유는 3차 산업은 그 자체로 체제와 제도, 법, 관습, 관행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산업 공장 내에 어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통은 어디다 위치하자 이런 것들은
서로서로 쉽게 보고 뺏긴단 말이에요. 한국이 일본 공장 가서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 일본 가니까 뭐 민법 몇조몇항 이렇더라. 우리도 이렇게 바꿔보자. 뭐 혹은 유럽에 가 보니까 정당 구조가 이렇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이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상당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3차 산업은 국가들 간의 서로 벤치마킹이 힘든 거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은 2차 산업의 벤치마킹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제조업 공동화는 없다는 겁니다. 첫째, 1. 제조업 공동화는 없다. 있는 것은 산업 공동화가 있는 산업 공동화. 그래서 1, 2, 3차가 같이 사라져야지 2차 산업만 사라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가는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 공동화가 아니라 산업 공동화가 아니라 산업 공동화. 산업 공동화는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원인은 발생한 것과 동일합니다. 실업 발생 원인과 동일. 실업이 왜 발생하나요?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 수준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일을 할수 있는 어그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실업이란 특정 개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기술에 상응하는 따라서 기술 따라서 그 뭐라고요? 보상 수준 에 상응하는 일이 없는 것이지, 일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다.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눈높이를 낮추면은 할수 있는 일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 기술에 맞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실업이잖아요. 그죠? 그럼 산업 공동화, 제조업 공동화라는 말은 아니라,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 2, 3차라는 것도 2차, 3차라는 표현도 오류. 또 오류. 잘못된 표현이에요. 산업이란.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공동화, 혹은 이탈도 오류. 그죠? 이런 산업은 없단 말이에요. 1, 2, 3차, 3차. 그리고 제조업 공동화도 없단 말이에요. 있는 것은 산업 공동화죠. 제조업이 아니라 1, 2, 3차를 통틀어서 경제 공동화. 그러니까 산업 공동화 또는 경제 공동화라고. 경제 공동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더 우리가 정확히 할 수가 있죠. 그럼 산업 공동화, 경제 공동화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산업 공동화. 이 원인, 실업과 동일합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특정 국가가 가진 역량에 상응하는 글로벌 시장이 없는 겁니다. 시장이 사라지는 사라 없는 것이지 시장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시장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특정 국가가, 이 사람은 무슨 반도체를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반도체에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내일부터는 수레를 만들어서 팔겠다. 혹은 의자를 만들어서 팔겠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회계학이나 세무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다. 그런데 그에 적합한 뭐가 없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없다. 그럼 눈높이를 낮춰서 청소부를 한다거나 건설 현장에 일을 뛴다거나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산업 공동화의 원인과 결과까지 얘기하면은, 한국의 경우, 한국이 잘할 수 있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 반도체, 제조, 반도체와 또 뭐가 있죠? 조선, 유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만약 여기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한국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요게 산업 공동화예요.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시작하느냐?
그래 지금 신발 공장이나 뭐 옷, 의류 공장이 방글라데시로 가고 하는 거는 산업 공동화, 제조업 공동화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피상적이고 일면적인 지엽적인 현실 현상. 한국의 제조 공장들의 해외 진출은 제조업 공동화가 아닙니다. 공동화가 아니다. 왜냐니까 제조업 공동화라는 것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난 없다. 있는 것은 산업 공동화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산업 공동화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언제 시작하느냐? 그건 시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3년입니다. 앞으로 3년이니 이게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인은 중국이죠. 그래. 원인은 중국이고, 그리고 중국의 존재. 그 원인입니다. 원인. 중국의 존재. 중국이 반도체, 조선, 유화 모두 가성비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보다 더 가성비 좋은 상품을 내놓게 되면은 한국은 산업 공동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체제병. 한국의 체제병. 체제병. 체제병이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차 산업의 비효율. 이른바 3차 산업의 비효율. 그리고 금융비용. 금융비용 속에는 부동산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